자녀분이 그 친구 잠바를 훔쳐왔어요. 어떡하실래요? 노스페이스 막 이거 훔쳐왔어. 그럼 이제 막 잠바 훔치지 마라 막 뭐라고 했더니 다음에 가서는 신발 훔쳐와. 내 교육법에 뭐가 문제가 있나?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? 남의 거 훔쳐오지 마. 예, 이런 말이라도 하셔야겠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. 그 아이, 그게 여러분이 훔치지 말아서 안 훔치면요. 그게 도덕성이 개발된 건 아니에요. 아직 온전히. 그냥 여러분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된 것뿐이죠. 안 듣던 사람에서. 뭔가 문제가 있죠. 여기서 말하는 그런 도덕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도덕성이 꽃 피워야 이 아이가요. 여러분이 가신 뒤에도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 텐데 그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. 내 말만 듣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요. 선생님 말만 듣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. 그 아이 안에서 진짜 양심이 성숙하게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. 그 방법이 뭐냐면요. 이 이니지를 가지고 자극해 주는 거예요. 아이한테 이 마음이 있다 그랬죠. 그러면요. 만약에 친구의 그 옷을 훔쳐온 아이한테 너 한번 써보라고 하면 제일 좋고요.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하세요. 너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심정이겠니?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심정이 상상이 돼버리겠죠. 인간인 이상 상상이 돼요. 그럼 입으로 뭐라고 한들 네 눈이 흔들리고요. 뭔가 이렇게 뜨끔뜨끔합니다. 아내가. 사이코패스급이 아닌 한에는요. 뜨끔뜨끔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지금 양심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라니까요. 그 아이는 무슨 마음이겠니? 한번 써. 반성문도요. 그걸 쓰라고 하셔야 반성이 되지. 반성문 써봐. 아, 뭐 잘못했고요. 뭐 잘못했고요. 막 대충 지어내고 양심엔 조금 더 가책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뜨끔하게 하는 법은요. 너 한번 반성해봐. 너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. 저 그 친구는 무슨 마음이겠니? 그리고 너가 그 친구라면 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니? 뭔가 또 뜨끔하겠죠. 내가 그 친구라면 부당하다고 느낄.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한 부분이 떠오르겠죠. 상대방이 싫어할 부분 한 걸 뭔가 느끼게 되겠죠. 그 다음에요. 친구가 너 무례하다고 생각할 요소가 없었니? 라고 물어보면요.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측은지 또 그 눈치 보는 마음, 사양지심이 뜨끔하면서 뭔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.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요. 12지심. 너 네가 한 판단이 100% 옳다고 확신하니?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주시면요. 안에서 지금 자꾸 뭔가 자극이 되겠죠.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급하면요. 너 하지 마. 라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건 외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요. 꼭 이 법을 쓰셔야 됩니다. 여러분 스스로 똑같아요. 내가 자녀 마음을 진짜 헤아렸는가? 자녀는 지금 무슨 마음일까? 뭐 뜨끔하신 게 있죠. 오늘 혹시 자녀한테 부당한 피해 준 거 있나? 내가 자녀라면 진짜 싫을 거 강요한 거 있으신가요? 혹시 자녀한테 얘기할 때 무례하게 얘기하신 거 없나요? 여러분이 자녀라면 싫겠다 하는 그거. 여러분이 오늘 자녀한테 얘기한 그 얘기가 진짜 옳은 얘기인가요? 100%? 어때요? 요걸 자꾸 물어보면 안에서 뭔가 반응이 있죠. 요걸요 아까 그 몰라. 몰라를요. 한 5분에서 1분 정도 몰라 하신 뒤에 물어보면요. 더 잘 들립니다. 마음이 순수해졌죠. 저 질문을 얘기하면요. 금방금방 답이 떠올라요. 그러면요. 그거를 따라가시면요.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또 거기서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랑 나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나와요.